뵙고 싶은 아버님, 아버님께 아쉽고 애달픈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를 않습니다. 고교 때까지 아버님의 전방 근무 및 잦은 전속 등으로 아버님과는 거의 떨어져 살았고, 대학 때까지도 대전 조폐공사에 재직하심으로써 역시 떨어져 지냈습니다. 제가 결혼 후 모시고 살려 했더니 바로 분가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또 따로 살게 되고, 그나마 또 저의 결혼 생활 중 뜻하지 아니한 아이 엄마와의 이별 이후 저는 결국 부모님과 다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의 고집으로 모시고 함께 약 1년여 행복히 살아가는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타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저는 아버님을 모신 가정생활을 해본 기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 여한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함께 모시고 살아보지 못한 불효, 일찍이 애 어미와 이별하는 모양새를 보여드린 불효,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직장에 충성하느라 또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급한으로 쓰러지신 아버님께 간병 한번 제대로 못해드리고 급사하시는 과정을 속수무책 지켜봐야만 했던 불효, 저는 아버님의 깊은 사랑을 무한히 받기만 했을 뿐 제대로 자식 노릇 한번 못한 불효가 막심하여 평생 그 죄스러움만 마음속에 가득 담은 채 살아가며 애통해 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며 내색 않고 사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렵니다. 두 분 서로의 지극한 정과 전쟁 탓으로 대학까지 중도에 그만두고 본인의 아내가 되어 평생 아버님을 내조하며 살아오신 우리 엄마. 남편 내조하며 자식들만 키우는 일만으로도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힘드신 일 이것만 저희 엄마는 거의 오지인 아버님의 근무지마다 힘겹게 동행하시며 교통도 불편한 그 시절 저희들이 있는 집과 아버님 근무하시는 지방을 수없이 왕래하시며 아버님 내조하시고 자식들 돌보시고 지휘관의 안사람으로서 병사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불우하고 형편이 어려운 전쟁 미망인이나 부하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으로 평생을 봉사하신 엄마의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도 모자라 어미 잃은 손주까지 금이야 오기야 하시며 키워주신 엄마의 큰 마음과 사랑에 감히 어찌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뵙고 싶습니다. 두 어른을. 불구덩이를 건너서라도
뵐 수만 있다면 당장 뛰어들 것입니다. 두 분 정이 두터우셨던지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엄마도 아버님을 따라 조용히 타게 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셨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잘 모시지 못한 이 불효 자식과 사시는 것보다 두 분 유독 정이 깊으셨으니 오히려 아버님 곁에 가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듯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안 계신 지금까지의 공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합니다. 군인 가족의 애환. 아버님의 전속 등으로 20여 년을 이사하는 데 시간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저희 집의 가정사입니다. 엄마는 학교 다녀야 하는 우리 형제들이 사는 집과 아버님 근무지의 집, 두 집 살림을 평생 꾸려 나가셨습니다. 도착지에 짐도 풀기 전에 아버님이 또 전속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1년에 3번 이사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퇴역하실 때까지 저희 집엔 그 흔한 장로 하나 없었습니다. 이사가 많으니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통 집안엔 트렁크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예 우리 형제들은 취약하는 순서대로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 상주하게 되고 엄마가 아버님 근무지로 오가시며 가정을 돌보신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러한 이사 때문에 동생을 잃은 한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전속으로 이미 부임하시고 가족들은 엄동설안에 이사를 하느라 곡간차라 불리는 화물열차로 십수일을 이동하게 되는데 같이 이동하는 군인 가족들과 이주민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서 끌고 갈 석탄 기관차가 다시 올 때까지 며칠씩 대기하며 인근 야산에서 장작주와 불피워 난방하고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서 놀고 했었습니다. 중간에 해병대로부터 보급품을 받기도 하고 남자 형들은 밖에서 장기도 두고 하투도 하고 철부지 아이들은 근처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노는데 정신 팔려 돌아오지를 않아 기차가 출발이 지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난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전쟁 후 5, 60년대 당시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의 생활상은 열악하고 비참했었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바로 아래 여동생인 복해와 50년대 말 어느 추운 겨울밤 이런 화물열차 이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충청도 어디인가 칠흑같이 깜깜하고 늑대소리 들리는 인적 없는 산골에서 1박을 위해 정차 대기 중이던 그날 밤 바로 복해가 경기를 일으키며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 가보기는커녕 약 한 번 못 써보고 결국 허망하게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복해 예쁜 애기 아파 말고 눈을 뜨고 얼른 얼른 다 나서 아비 보러 달려가자. 우리 복해 예쁜 아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동생이 동틀역에 운명할 때까지 밤새도록 이 전래 동요를 개사한 노래를 수백 번 반복하시며 아이를 안고 어울리시는 안타까운 엄마의 애절한 목소리셨지만 그때 철부지 같은 저는 너무나 졸려워 밤새 듣기가 정말 지겨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나 봅니다. 아침에 깨어나니 밤새 칭얼대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이때 본 어머니의 눈망울을 저는 아직까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동생을 저 세상에 보내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실성한 사람처럼 동생 이름을 되뇌이면서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하셨던 엄마의 애절한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후 엄마는 한동안 두문불출하시며 인자하신 미소도 말수도 없으셨고 동생 사진 액자만 닦아주시며 슬픔에 빠지셨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엄마는 마음을 추스리시고 사회 봉사 활동에 전념하시며 특히 어렵게 사는 전쟁 유족, 부루 장병 가족, 부대 장병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헌신하시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후 둘째 여동생 진애와 막내 남동생 정희를 보게 해주셨는데 막내도 봉사활동으로 양식이 늘 부족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영양 부족에 기인한 선천성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짧은 생 살다가 결국 40에 가족 곁을 떠나고 맙니다.
남들에겐 영광급 장교집에 먹을 게 없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겠지만 아버지께서 배급받는 곡식은 집에 오기도 전에 우선 어려운 부하 가정이나 병사들에게 나누고 그나마 집에 오는 것은 어머니께서 또 불우한 전쟁 미망인이나 유족 돕는 데 쓰셔야 하니 우리 집은 늘 식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전방의 해병대 장교 봉급을 쌀이나 보리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 내 병사들 식량도 부족하여 하루 1-2식인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전방의 군대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방의 권력층에 있는 장교들은 배불리 호화호식한다는 얘기를 여러 장교분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전방의 군인들 생활상을 목격했던 저로서는 그러한 시국 상황과 부패 전국에 대한 불만이 아마도 군인들로 하여금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원초의 동기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60년대 초 정부는 미국에서 구호품으로 시커멓고 까칠까칠한 밀가루를 원조받아 국민들에게 배급했는데 봉사에 바쁘신 엄마는 우리 남매에게 그걸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먼저 받아가려는 어른들 틈에서 이리저리 밀려나며 저와 둘째 여동생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 간신히 한두 바가지 받아오면 그걸로 우리 가족은 밀가루 냄새가 질릴 정도로 수제비를 끓여 먹던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말 흰 쌀밥이 먹고 싶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배고픈 우리가 허겁지겁 수제비 건더기를 건져먹고 난 후 엄마는 그 국물만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난 많이 먹었으니 너희들 많이 먹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머리카락을 잘라 파시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른 머리를 감추시려 했던지 보자기를 두르고 다니시는 엄마가 그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평생 처음 밝히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막내 남동생 정희는 태생이나 성장이 건강상으로 정상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여쁜 자식을 도울식이나 잃어야 할 만큼 그 시절 우리 집의 실제 가정생활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참으로 선하시며 아울러 내면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들을 아껴주신 온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봉사 활동하시고 느슨막하게 지치신 몸으로 집에 오셔서 내 새끼들 예쁜 우리 새끼들 하시며 잠든 우리를 보다듬고 하나하나 뺨 맞춰주시며 감싸주셨던 엄마. 지금도 힘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는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끝나면 그만 저는 엉엉 소리 내며 울어버리고 맙니다. 평생 고생하시고 마음 고우신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뵙고 싶어서요. 그렇게 엄마가 따뜻이 저희를 보살펴 주셨기에 저희 집안엔 항상 웃음꽃이 가득 피워졌었고 우리 형제들은 자신이 힘들어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꾸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삶을 내색안고 엄격하면서도 인자함으로 저희를
보물처럼 아껴주시며 세상을 기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저희에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보물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의 모습. 부모님은 원래 이남이녀, 대희, 복해, 진해, 정희, 사남매를 두셨으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해와 정희는 안타깝게도 하늘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니, 행복하게도 부모님 곁에 먼저 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 가족에게도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장손으로 대의 아들 군명이가, 사위로는 유충열군, 그리고 손부가 될 정영실양이 새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성실하고 화목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장남 대희는 물려주신 이 훌륭한 가문을 지키며 부모님의 고결한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평생 의롭고 참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딸 진애네는 현재 미국 산호세에서 예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장 과정과 가정의 대소사를 세심하고 사랑의 보살핌으로 기록, 촬영해 주시고 잘 보존하여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덕에 이렇게 우리 가족의 지나온 모습을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어 감동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부모님의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필로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어른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과 사랑의 정을 주시고 저희 곁을 먼저 떠나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분이 항상 곁에 계시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고 본분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론 모진 아픔과 시련이 있었어도 두 분께 여쭙고 힘을 받아 인내하고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항상 따뜻함과 배려심으로 주변을 돌보려 노력하는 사랑의 마음도 받고 커왔습니다. 화려하고 윤택하진 않아도 더럽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올 수 있는 기계도 듬뿍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두 분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행복한 아들, 딸입니다. 저희를 낳아 키워주신 두 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십니다. 저희는 두 분의 아들, 딸이어서 평생 자랑스럽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뵙고 싶은 부모님, 곧 찾아 모시며 이승에서 못해드린 효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게 해준 한성순 분께 온 가족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본 영상은 고인들의 유지 및 유족들의 간곡한 뜻에 따라 사실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난픽션으로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내용 중 오랜 시간의 흐름과 일부 과거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일부분 정확한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영상 중 표현되는 실명과 자료가 당 해자, 개인, 기관, 단체의 유고 사유, 사망, 접촉 불가, 해체 등으로 인하여 동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본 영상 제작 의도와 목적이 상업적 용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본 영상 수록 내용 및 제반 자료의 제작 측 동의 없는 무단 활용과 도용을 금하되 자료 필요시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 제작자 한성순, 유족 대표 육태희.